9페이지 자, 45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다 부동산이래. 고급 선박은 5%에 5%. 고급 선박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선박은 5%, 나머지는 다 4%짜리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신증설 5배라고 그랬죠. 100분의 300이 아니라 5배니까 100분의 500이 돼야 되겠네요. 2번도 틀리고. 자, 넘어가죠. 자, 110페이지 꼭대기. 주택이네, 주택. 항상 별장은 제외.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로 합산. 틀렸네요. 4단계는 맞는데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래서 주택은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각각 계산한다고요. 물건별로.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지문을 풀 때 여러 개, 수개라 그러죠. 딱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종합합산. 소유자별로 합산하잖아. 별도 합산. 소유자별로 합산. 나머지는 뭐다? 물세예요. 물세. 물건별로. 물건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지문 정리하고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은 별도 합산, 종합 합산밖에 없다. 자, 그 다음 4번은 건축물이래.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비례세율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을 쓰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합산하고, 그 다음 별장을 뺀 주택. 별장을 뺀 주택은 초과 누진. 그래서 재산세 지문에서 누진세율을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다? 종부세 대상이라고요.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 별장을 뺀 주택 누진세율만 종부세로 넘어가죠. 나머지는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건축물이니까 누진세율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맞는 거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건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은 얼마만큼 징수한다 그랬어요? 과세표준의 114만큼. 그래서 합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46번 문제 잘 봐야 돼요. 이거 46번. 자, 46번 잘 봐야 된다고요. 갑은 2015년 5월 25일자로 을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2015년 6월 5일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015년도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갑과 을이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매도자, 매수자를 구분해야죠. 갑이 매수자고 을이 매도자네요. 그죠? 그럼 항상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근데 언제 취득했다? 5월 25일 날. 근데 등기는 언제 됐나요? 6월 5일.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잔금과 등기가 빠를 때는 잔금 기준이죠? 그러니까 1년치는 누가 낸다? 매수자가. 5월 25일부터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5일은 안 따져요. 그럼 이제 매수자가 1년치를 내야 된다고요. 매수자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항상 과세 기준일이며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당연히 맞는 거네요. 그럼 2번 을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여기 한번 봐요. 그럼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5일이 돼야 알 수가 있어요. 등기돼야. 그럼 이 매도자 입장은 뭐다? 신고를 해야 돼요. 갑이 진짜 주인이라고. 신고를 하면 매수자에게 날아가겠죠?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뭐다? 을에게 날아간다고요. 그 얘기예요. 신고해야죠. 잔금 끝났다고. 그래서 2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을. 맞는 거예요. 신고하면 갑이고. 자, 그 다음 3번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갑. 이게 원칙이잖아. 갑. 자, 그 다음 4번 과세 기준일 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죠. 이거는 해당 연도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직전 연도를 뭘로 고쳐야 돼요? 해당 연도 개별주택가에게 반드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옆에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꼭 확인해야 돼요. 답은 4번이네. 그럼 5번 주택이니까 2분의 1 나와야 되겠죠? 다만 10만원 이하일 때는 뭐다? 일시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가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5월 25일 잔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갑에게 날라가요. 신고를 안 하면 을에게 날라온다고요. 항상 뭐다? 6월 1일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47번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봐요. 40초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한번 잘 봐요. 쭉 읽어보다가 이제 수시부과 및 사기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칠판 봐요. 이번에는 잔금을 언제 받았어요? 3월. 네, 3월 5일날 취득했다는 얘기는 3월 5일날 잔금 받았죠? 그럼 1년치는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럼 매수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고지서가 날아가죠? 그럼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서 이제 새로 뭐가 시작돼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시작되겠죠? 납부 안 하면 이제 다시 가산금을 붙여서 다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몇 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다? 5년. 지방세는 항상 5년이에요. 사기당하면 열받지? 사기당하면 뭐다? 10년. 그래서 7년은 없어요. 7년은 없다고요. 그래서 1번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왜? 사기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사기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10년이에요 답이. 그래서 1번 원칙은 5년 안에 다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똑같은 거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60%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주택이니까 2분의 1. 중요한 거는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까지 날라와. 자, 그 다음 4번 이거는 도시지역뿐이죠? 아까 얼마만큼? 114만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뒤에서 배울 거고. 자, 그 다음 5번
자, 1,000만 원 초과는 항상보다 뒤에 지문은 물납. 절대 분납하면 안 돼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뒤에 지문이 뭐다? 분할납부. 45일 맞네요. 자, 요약집 잠깐 한 번만 보자고요. 자, 요약집. 도시지역분 64쪽. 도시지역분 나와있네요. 요약집 64쪽을 펴보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와있죠? 자, 칠판 한번 봐요.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이러한 지역의 갑돌이가 토지, 뭐 건축물 또는 뭐다 주택, 부동산을 갖고 있죠?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합니까? 재산세를 얼마 이렇게 계산하겠죠? 아직 토지, 건축물, 주택은 무조건 재산세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다? 도시, 지역 안에 있다고요. 묶인 지역에. 그럼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뭐를 계산한다?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합쳐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분은 법적으로 이랑 합치게 돼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이게 100원이고 이게 300원이면 재산세는 얼마다? 400원. 그래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물납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이거 시험 나왔잖아요. 이게 합쳐서 재산세요. 합쳐서 재산세니까 도시지역분도 물납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문제는 없어. 이런 거 한 줄만 물어본다고. 작년에 다 맞췄잖아, 시험장에 가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자, 64쪽.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은 박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 그 다음 1번 토지. 자, 2번 건축물. 3번 주택 나와 있네요. 자, 토지만 조심하면 돼. 기역. 이 토지가 어떤 토지예요? 환지처분. 법에 의해서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됐잖아. 그럼 땅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토지가 뭐다? 도시계획세 대상이다. 그 뜻이에요. 모든 토지. 그냥 모든 토지 하면 안 돼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된 토지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분 대상입니다. 그냥 모든 토지 하면 틀린다고요.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된 이 지문이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토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상 건축물,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뭐다?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야, 없는 토지야? 있는 토지는 도시지역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토지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안 내요. 있는 토지. 없는 토지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있는 토지. 수익이 생기니까 도시지역분 내야지. 그 다음 오른쪽은 도시지역분 제외. 도시지역분이 안 나와. 기역 쭉 읽다가 도시개발구역 외 밖에 있는 거야. 지역 및 환지처분이 공고가 되지 아니한. 자, 칠판 봐요. 이거는 환지처분이 공고가 안 됐잖아. 공고가 안 됐을 때는 모든 토지 하면 안 돼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하나 더 적어요. 거기 임야 다섯 개는 도시지역분이 없어요. 하나 더 적으라고요. 환지처분이 공고가 되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더라도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 하나 적어요. 임야는 도시지역분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개발제한구역이네. 지정된 토지 중 지상정착물 똑같잖아. 왼쪽으로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요, 있는 토지요? 없는 토지는 당연히 수익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세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공공시설용지도여러사람이사용하니까안나와자동건축물이나주택은읽어보고토지만알면돼요토지칠판보세요그럼도시계획이도시지역분재산세를안내는방법은뭐야도시지역밖에있으면안내그러나도시지역안에있더라도모든토지하면안돼요환지처분이공고가된모든토지는대상이라고요그럼환지처분이공고가안되면농민지원차원에서하나둘셋넷다섯개는없어요이정도만알면되는거예요자그럼양과로2번자도시지역분세율과제한세율자도시지역분은얼마만큼계산한다기역만큼기역리을합친다라는얘기예요기역이재산세예요아토지건축물주택의과세표준의표준세율또는중과세율이게재산세라고요기역이그다음니은은이게도시지역분이에요얼마만큼 114. 그래서기역과니은을합치면뭐다재산세그래서재산세액으로부과할수있다기역과니은을합쳐서그럼표준이뭐다 114. 자오른쪽으로가자고요그럼도시지역분은많이거두려면조례항상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최대얼마까지만징수할수있다1000분의 2.3 이게제한을뒀잖아 50% 하면안돼요제한세율입니다그래서표준은뭐다 114. 최고 123까지만그래서우리는뭐만알면되는거야뭐만알면돼재산세속에는도시지역분을포함해서재산세가되는거예요그럼재산세가되니까물납분납을할수있다고요이건다른거알필요없어요자문제한번보자고요자111쪽자48번111쪽48번자다음은재산세도시지역분에대한설명이다틀린것1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은토지건축물주택맞잖아요자그다음2번도시지역분재산세대상중에서전답과목이면은제외한다그러나어떤지문이등장하면환지처분이공고가되면모든토지가대상이에요그냥참고로알아두시고자그다음개발제한구역이나왔다쭉읽다가이용시설이있는토지없는토지요있는토지는포함해서과세하죠그리고4번은재산세과세표준에표준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과이게재산세예요그다음도시지역분재산세과세표준에114를합쳐서뭐가된다재산세로부과할수있다그러니까재산세가된다이거지그래서물납이나분할납부를할수있다없다없다틀렸죠있다이렇게작년에이거그대로나온거예요 5번이여러분들다맞췄잖아시험장에가서자넘어가자고요자그다음지방교육세이거는여러분들이나름대로해보시고자종합부동산세로들어갑니다이제재산세를기억하면서지금부터는뭐다이제1년에한번내는종합부동산세여러분들이제일잘하는거종합부동산세나왔네요약집한번보자고요제일뒤쪽에자몇쪽으로가냐면은129쪽129쪽을한번펴보세요자꼭대기부가세나와있네요네본세에붙여서내는부가세자재산세는무조건지방교육세병기되는곳에서는뭐다지역자원시설세고종부세는뭐만나와요농어촌특별세 20% 뒤바뀌면안돼요딱정리하고자그다음면세점재산세는2000원미만은징수안하죠그러나종부세는이런규정이없어그래서소액징수면제는재산세지문이에요종부세는들어가면틀린다고요규정없다자그다음6번밑으로내려와서129페이지자납세의무성립시기는똑같아요같은재산이니까과세기준일과세기준일에성립하고종부세는원칙이뭐다결정하는때확정되고선택하면뭐다신고하는때확정된다종부세는양다리예요원칙은과세권자가결정하고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요. 자, 그 다음 7번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1번, 2번으로 나눠져요.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50%. 나머지는 규정 없어. 매년 내는 세금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이런 지문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8번. 자, 130페이지. 자, 종합부동산세 보자고요. 자, 꼭대기 국세, 보통세고 뭐다? 인별합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부세의 특징은 뭐다? 인세다. 항상 사람 중심. 인세면 뭐다? 항상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전국 재산을 합산. 그래서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 누진세율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 인별이에요. 절대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하고 전국 재산을,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물세가 아니라 뭐다? 3번은 인세란 얘기예요. 인세. 6번 나왔잖아. 인세라고. 그리고 7번은 누진세율만 쓰고 탄력세율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죠. 이거 종부세. 이 정도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재산을 사람 중심으로 합산한다고요. 그럼 합산하면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세율을 높이려니까 뭐다? 누진세율을 쓰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하면서 하는 거고. 자, 9번 과세대상. 자, 9번 나왔네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단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토지는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 합산. 주의하자. 토지 중에 뭐는 제외된다? 분리. 그리고 또 하나 제외되는 건 뭐다? 건축물이 나오면 무조건 제외예요. 그래서 주택 따로 계산하고 종합합산 따로 계산하고 별도 합산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제외되는 거는 별장, 분리과세, 건축물이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딱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죠? 네,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은.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10번에 뭐가 나와 있나요? 이제 납세 의무자. 그래서 종부세는 엄청 쉬워. 납세 의무자. 그래서 주택은 항상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합해요. 공시가격을 합해서 6억 초과. 그리고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그래서 6억, 5억, 80억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단 주택은 조심하자. 2번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고 나오면 얼마 초과할 때예요? 6억 초과. 아마 9억, 9억.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6억이라고요. 딱 숫자 정리 딱 하고. 그래서 종부세는 6억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고 나오면 9억이 넘어갈 때 과세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조심하고. 이 정도는 딱 정리됐잖아요. 지금 시험날 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수강생의 10%는 벌써 합격자가 결정됐어요. 모의고사 보더라도 막 고득점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수강생 7, 80%는 도킹개킹이에요. 거의 지금 비스름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8월, 9월, 10월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합격자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절대 몰려다니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해야 돼. 혼자 나름대로. 자, 그 다음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과세표준. 자, 주택. 항상 보다 공시가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시가격 합치죠? 그럼 6억을 빼야죠. 반드시 뭐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야 돼요. 6억을 뺀다고요.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단 1세대 1주택은 3억을 먼저 빼죠. 기초공제. 그리고 6억을 빼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6억을 빼고 1세대 1주택은 결론은 얼마 빼는 거야? 6억을 빼고 그래서 과세표준은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그럼 숫자만 다르잖아. 종합은 5억을 빼고 별도는 80억을 빼고 반드시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6억, 5억, 80억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세율. 세율은 전부 뭐다?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단계는 알아야 돼. 5단계, 3단계, 3단계. 단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0.2에서 최고 2% 5단계. 나머지는 다 3단계네요. 그죠? 옆에 재산세랑 반드시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건축물은 없잖아요. 대상이 아니니까. 딱 이렇게. 그 세법은 별거 없어요. 이거 다섯 개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면 세법은 60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38쪽. 자, 138쪽. 자, 종부세 아까 했죠? 138조 꼭대기 원칙은 정부부가 정부결정에 예외는 신고라고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겨울이라고요. 말이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납세지는 아까 했고 항상 밑에 납세지는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인세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 지방세를 물어볼 때는 소재지로 가고 국세를 물어볼 때는 사람 따라다니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 세무서. 지방세는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아까 다 했어요. 다 했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기본 아웃라인이에요. 칠판 한번 봐요.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전체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자, 칠판 한번 보라고요. 거기는 왜 책을 잘라 갖고 다녀요? 아, 옛날 거? 그렇지. 옛날 거 봐도 돼, 벌써. 그죠? 옛날 거 쭉 봐오잖아. 옛날 정리한 거. 그럼 그거 봐도 되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차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알아들었나요? 작년에 이 차가 뒤지게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이 차가 뒤집게 어려워요. 뒤지게. 이 차 신경 써야 돼요. 왜 1차는 다 정리 끝났잖아요. 지금 6월 달까지. 민법 학계론만 특히 민법 위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특강 들을 때 다 듣고 민법은 뭐 학계론이야 뭐 40점만 맞아도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2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과세잖아. 유언 소지가 있잖아.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를 다시 과세하고 있죠? 유언이야, 유언.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5억, 6억 초과되는 부분, 5억 초과되는 부분, 그래서 뭐를 빼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빼주면 이제 뭐가 나온다? 진짜.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이제? 그럼 진짜가 나오면 이제 역시. 세부담 상한을 하죠. 전부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뭐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게 흐름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다? 여기서 세액공제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1세대 1주택 단독소유.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3억을 빼고 6억을 공제하죠. 그래도 공동소유자가 공동소유자와 3억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간다? 세액공제. 하나는 뭐가 있다? 연령별. 하나는 장기보유 뭐다? 기간별 세액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절대로 토지소유자는 안 해줘요.
기억나나요 이거? 연령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숫자 비율은 하나 둘 셋.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세율은 2, 4. 하나 둘 셋 5, 2, 4로 가자. 숫자 배열. 이번에 이거 이번에 출제돼요 이거? 작년에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자, 요약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부분을 마무리 잘 지어야 돼요.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75쪽 봐요. 75쪽. 75쪽 꼭대기 주택 나와 있네요. 뭐는 제외한다. 별장. 별장 제외 나왔죠, 꼭대기?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다? 이제 과세 제외하는 게 있잖아요. 별장은 제외하죠. 그러나 과세 제외는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하는 주택도 있다고요. 6억 따질 때 종부세가 없는 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라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이라고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어졌어요?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1번은 임대주택.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예요. 자, 2번은 뭐다? 사용자 소유의 주택.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잖아. 즉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이거는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 목적이잖아. 너무 크면 안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은 뭐다? 미분양, 미분양, 미분양. 미분양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종부세가 없다고요. 3번, 4번, 5번.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가정 어린이집 주택. 가정 어린이집, 이거 교육 목적이잖아. 그 다음 7번은 등록 무라제 주택, 보존 목적, 노인 복지, 향교, 이런 건 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1번,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으면 합산 배제하겠다. 그럼 미니 강의가 있네. 이러한 주택은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종부세 계산할 때 빼달라고.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당의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합산해버려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이제 합산 배제 주택 쭉 이렇게 10번까지 있잖아요. 10번까지.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제 1세대 1주택 뭐 따질 때 주택 수에서 뭐다? 제외하는 주택도 있어요. 가족 중에 집이 하나인데 단독 소유죠? 1세대 1주택 따질 때는 집이 하나. 그래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1번과 7번. 이거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임대주택. 7번 등록 문화재 주택은 합산도 배제하지만 1세대 1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고요. 자, 여기 볼까요? 집이 다섯 개야. 다섯 개인데 네 개는 임대. 네 개. 하나는 내가 거주해. 그럼 주택 수는 몇 개다? 하나. 하나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주택 수 따질 때는 1번과 7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요. 그다음 2번은 오타냈네. 토지 종합합산. 밑에는 무슨 합산이라고 말씀하셔야 돼. 별도 합산. 그래서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에네.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에서 별장 제외, 토지에서는 분리 제외, 그리고 마지막 건축물은 제외. X잖아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76페이지. 자, 76페이지 박스에 봐요. 중간에.
박스 1세대 1주택자의 판단. 판단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자란 세대변종 1명만이 주택분재대금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그래서 다가구는 원래 하나야. 다가구는 원래 하나인데 합산 배제할 때는 여러 개로 본다라는 뜻이고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2번. 2번.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복령하기에 합감으로써 또는 혼인함으로써 두 개가 됐을 때는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요?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5년 동안 기준이. 자,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 얘기고 중요한 거는 4번이네. 1세대 1주택자의 부를 판단할 때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임대주택. 임대주택 나왔잖아. 임대주택 및 등록문화재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임대주택과 또 하나는 뭐라고요? 등록문화재주택은 주택수 따질 때도 제외해요. 나머지는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이 중요하네. 이제 4번 나왔네. 4번 나왔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이네. 나이에 따라 하나, 둘, 셋. 보유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연수에 따라 20 또는 40. 중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최대 적용률이 몇 프로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70%. 10년 이상 보유하고 70세 이상일 때는 70. 그 다음 밑에 화살표. 보유기간의 산정. 5년 여부 따질 때 1번, 2번은 소급 적용한다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소급 적용한다고요. 소실도계.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완성된 날 하면 안 돼요. 멸실된. 완성된 날 하면 틀린다고요. 옛날에 2년 보유. 완성해서 2년 보유하면 4년 이렇게 소급 적용. 자, 그 다음 2번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무조건 소급 적용하니까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피. 피가 안 붙으면 틀려요. 피 붙었잖아. 피. 돌아가신 분이 2년 보유. 상속인이 3년 보유. 그러면 5년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인데 앞에 조심해야죠. 100분의 150은 뭐를 갖고 100분의 150을 따진다. 항상 총세액 상당해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총세액 상당해. 종합부동산세 상당해 가면 틀린다고요. 총세액 상당해.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강의 끝났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17페이지. 자, 1번.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쉽게 나왔을 때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7페이지 1번. 자, 1번은 과세 대상인 것. 1번 별장 X. 자, 그 다음 2번은 농지인데 복지 목적. 분리로 가잖아. 분리과세 X. 자, 그 다음 3번, 4번은 건축물. 건축물은 무조건 X.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 5번.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이거 무허가잖아. 투기 목적. 무슨 합산이야 이거? 종합합산.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죠. 답이 5번.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도 별 하나 붙여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한번 골라봐요. 아닌 것.
자, 기억. 종종. 종종은 무조건 분리잖아. X. 그 다음 니은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의미야. 보호목적. 분리잖아요. X. 그 다음 디귿. 비과세는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없지. X. 그 다음 리을은 건축물이래. X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잖아. 다 X네.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03번 별 두 개 붙여요. 03번 별 두 개 한번 해봐요. 자, 1번은 각각 5억이네. 5억, 3억. 부부네, 부부. 개인별로 계산해요. 5억. 개인별로니까. 그 다음 옆에는 3억. 6억 초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항상 종부세는. 그 다음 2번. 70억. 별도 합산이잖아. 80억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80억 초과가 안 되니까 X지. 자, 그 다음 3번. 자, 칠판 봐요. 농지잖아. 그럼 농지는 분리로도 갈 수 있고 농사를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농지는 요건이 충족되면 분리잖아. 농지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갈 수 있죠. 그럼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다음 4번 공시가격이 90억 원인 영업용 건물이잖아. 건물, 건축물 줄여서 건물. 무조건 X지. 건물은 대상이 아니지. 만약에 건물에 부속 토지라고 나오면 답이지. 건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X. 자, 그 다음 5번은 나대지는 종합합산이네. 나대지는 무조건 종합. 얼마 넘어갈 때 과세한다? 5억 초과. 그러니까 6억 원은 5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정확한 답이. 그죠? 5번이잖아. 5억 초과에 들어가니까 범위. 그래서 이 지문은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위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4번 찍으면 안 돼요. 건물은 X다. 대상. 그러나 건축물에 부속 토지라고 나오면 답이 4번하고 5번 복수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은 X. 이거 5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수정하다 보니까 잘못됐어. 4번은 X예요. 이 문제가 5번이라고요. 자, 올라갑니다. 5번. 5번. 5번으로 가자고요. 오른쪽.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 주택이네. 주택은 요건이 얼마 초과예요? 6억 원 초과 맞네. 그 다음 2번 종합합산이네. 그럼 종합합산은 요건이 뭐다? 5억 원 초과. 딱 기본 숫자. 그 다음 3번은 별도 합산이네. 그러니까 80억 초과 맞네. 그 다음 답이 4번이네.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 그러면은 법인은 법인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회사는 6억 원. 자회사는 얼마예요? 4억 원. 따로따로 따져요. 그럼 6억 초과가 안 들어가잖아. 따로따로 하니까 6억 초과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4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5번은 종합합산 법인. 개인이든 법인이든 숫자는 똑같아요. 5억 초과 맞네. 그 다음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자, 그 다음 6번은 좀 지문을 좀 정리해. 이거는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지문을 좀 고쳐요. 2015년도 주택분. 주택분이죠?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형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 자, 근데 어떻게 고치느냐. 주택 앞에 1세대 1주택.
주택인 주택 이렇게 고치라고요. 그래서 주택 앞에 뭐를 붙이라고요? 1세대 1주택인 주택. 주택 앞에 그래야 답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인 주택 뿐 종부세. 한번 괄호 메꿔봐요. 그래서. 자, 박스. 얼마 빼는 거야? 1세대 1주택이라고 나왔으니까. 9억을 빼는 거야? 합쳐서 9억. 그래서 기역은 9억. 그럼 과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해야 돼요? 80. 니은은 80. 자, 세율 물어보죠? 5단계. 최고 몇 프로? 2%. 그 다음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리을은 뭐를 빼는 거예요? 재산세. 리을. 재산세를 빼야 진짜가 나오지. 재산세를 뺐죠? 그럼 세부담 상하는 총세액 상당액이 뭐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 그럼 6번의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예? 정답 없네요. 그죠? 정답 없어. 그래서 5번을 뭘로 고쳐야 돼요? 9억 원으로 고쳐요. 5번을 9억 원으로.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문제를 고쳤을까요? 자, 근데 이거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는 좀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요. 만약에 다 정리하고 가요. 1세대 1주택이라고 고쳤죠? 고치면 뭐다? 중요한 거는 9억을 빼는 거예요. 9억을. 만약에 안 고쳤다 그러면 6억을 빼야죠. 그럼 답이 그래도 몇 번으로 된다? 5번이라고요. 답은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거를 주의해야 돼.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면 6억을 빼는 거예요. 답이 몇 번? 5번. 그러나 1세대 1주택인 주택이라고 나오면 얼마를 뺀다고요? 3억, 6억, 9억을 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지문은 이게 없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몇 번이다? 5번. 그러나 1주택이라고 나오면 9억으로 베껴요. 그럼 안 고치더라도 좌우간 이 지문을 놓고 봤을 때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라고요. 5번.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